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2년 1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항상 토요일마다 여러분들의 아침잠을 깨워드리는 자명종 시계 같은 남자, 오늘은 그렇게 한번 소개해보죠. MTN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의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이반장 맨날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으면서 맨날 인사해요 그래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 얘기 듣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 그러면은 방송인데 울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요, 이왕이면 웃으면서 하면은 그죠. 예, 그게 더 낫잖아요 울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웃으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유 그래 저놈 또 웃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선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하루 휴장을 하죠. 예, 휴장을 하고 예, 나라의 제일 예, 큰 일을 할 사람을 뽑는 날인데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날 옳았구나 놀지 마시고요. 선거 하시고 노세요, 노시더라도. 아시겠죠? 오직하면 선거라고. 예. 주식시장도 하루 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를 꼭 해가지고 잘 뽑으셔가지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누가 되시건 간에 내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많이 올리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단순합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보셔가지고요, 누가 내년에 제일 주식시장 잘 올릴 것 같은지 그 후보로 뽑자고요. 그래요 여러분들. 아 그래요, 선거 선거고 여러분들 전화, 저희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는 거 알고 계시죠? 이반장하고 통화하시려면 생방송 시간 중에만 주세요. 전화번호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02786-102-1023, 02786-102-1023. 지금 전화기 드시고요,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예, 전화기가 아프다고 할 만큼 마구마구 눌러주십시오. 02786-102-1023. 전 생방송 시간 중에 전화 받습니다. 포트 상담 열려있고요, 한종목만 스피드 상담. 예, 그리고 2부에는 스마트폰 앱 열리는 거 알고 계시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구마구마구 지금부터 전화 주십시오. 저는 빨리 지금 첫 번째 전화하는 분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하는 분 어떤 분인지 저도 궁금한데요, 연결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화 연결 빨리 받아봐야겠네요.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행커치프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얘가. 아 얘가 튀려고 그러더. 그래요 좋습니다. 첫 번째 전화 빨리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세요? 여기 인천인데요. 인천에 사시는 성함이? 김희순이요. 김희순님? 예. 예. 연세가? 50대 중반인데요. 주식 경력은? 올 7월부터 했어요. 7월이요? 예. 그래요. 희수님은 내년에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어요. 죄송해요. 너무 센 거 물어봤구나. 그래요. 7월부터 시작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주식을 빨리 다 팔아야 되고, 좋으면은 안 팔아도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 팔면 안 되죠. 팔아요. 아 그러면 내년에는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는 소리겠네요? 그건 다시 말해서? 아니 좋다기보다는 그래도 상황 봐가면서 팔아야지, 무조건 팔면 어떻게 해요. 아 그래요? 만약에 시장이 확 안 좋아지면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반장님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보잖아. 계속 봐가면서 팔아야 돼.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요 교수님, 일단 포트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예, 저기 한진해운이요. 네. 14,600원이요. 예, 600원 몇 프로요? 60%. 또요? 그 다음에 넥센타이어 20%. 매수가? 그 다음에 한진해운. 아 매수가 매수가 매수가. 아 넥센타이어 20%. 아 매수가요. 네, 아, 매수가 19,500원이요. 예. 얼마요? 19,500원. 19,500원이요. 예. 또요? 그 다음에 저기 아시아나. 예. 저기 6,820원이요. 6,820원이요? 비중? 20%. 아 그래요? 20%요. 100%네 아주? 예. 네, 좋아요. 이 중에 제일 궁금한 애는 어떤 애예요?
한진해운이 그죠? 너무 비중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그게. 비중이 너무 많아서. 한진이 언제 사셨어요? 걔를 예, 걔. 15,250원에 걔를 20% 샀었거든요. 아. 근데 그 주식 그 증권회사에서 그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그 단가를 좀 낮춰보라고 해가지고 권해갖고 제가 이거는 그러면은 13,650. 희수님이 예. 자기의 어떤 판단으로 사신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판단이 아닌 걸로 사신 거예요? 나중에 산건제 판단이 아니었지. 사라고 권장을 하니까 내가 샀는데 실수를 한것 같았어요. 그러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희수님은 한진해운, 아, 내가 잘못 샀다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죠? 예, 그렇지. 나중에서 너무 많은 거 사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야, 지금 너무. 아, 이제 60%가 되니까. 예. 그래요. 그럼 한진해운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배로 저기 운임하는 거잖아요. 예? 배로 운반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행운이잖아요. 뭐 어렵게 예. 따져요. 그죠? 그럼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배로 운반을 하는데 뭘 운반해요? 처녀 뱃사공 같이 사람을 운반하나? 낙동강 아침부터 아싸 좋다. 뭐예요? 컨테이너를 주로 많이 하죠? 근데 컨테이너라는 게 컨테이너에는 뭘그 안에 컨테이너 박스라는 거 아시죠? 예. 그 컨테이너 박스에 뭐 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 뭐 실어요? 석탄 실어요? 아니, 물건 신죠, 물건 실죠. 싣죠, 맞아요. 그럼 물건들이 잘 이제 세계 경제가 좀 좋아지면 행운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아니, 아닌가? 이관장님 말씀 들으면 토요일마다 내가 듣거든요. 예. 그러면 또 듣다가 또 불안해져, 막. 그렇다고 제가 매일 나올 순 없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요. 그럼 오늘 제가 조금씩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거 먼저 요걸 한번 잠깐만 볼게요. 이게 한진해운의 재무제표예요. 근데 왜 제가 먼저 이거부터 띄웠나면요. 우리 해운주 대개 개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아, 이게 뭐 우리 어렵게 하지 말자고요. 그래, 뭐 이거 어떻게 뭐 비방송용에서 개판이라는 게뭐 방송 용어일 거예요. 그죠? 그래요. 개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개판일까요? 저는 그건 한번 퀘스천 마크를 달아봐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한진해운이라는 회사를 무조건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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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다라고만 보지. 한진해운의 좋은 구성은 하나도 없냐라고 저는 반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띄워놨는데 왜 그랬냐? 한번 보세요. 잠깐. 한진해운의 이 영업이익이에요. 근데 한진해운의 작년, 이게 작년 영업이익이거든요. 작년에 보세요. 어때요? 이게 빨간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안 좋은 거예요? 어때요? 1사분기에 190, 200억 적자, 그 다음에 2사분기에 1800억 적자, 그 다음에 1600억 적자, 4사분기에 1600억 또 적자. 그랬다가 올 1사분기에 2300억으로 적자가 확 늘었어요. 그죠? 근데 2사분기 들어와서 어때요? 영업이익이. 700억 흑자, 3, 4분기에 800억 흑자, 흑자예요, 적자예요? 어쨌거나.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죠. 한진해운에 대해서 안 좋다, 안 좋다고만 얘기했지, 한진해운에 대해서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걸한 번이라도 제대로 뜯어보셨는지를 저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요. 물론 안 좋다, 알아요.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왜? 유럽 사태니 이런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그죠? 올해 유럽 사태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유럽 사태 안 좋았으니까 어때요? 물동량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당연히. 물동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내년 경기가 어떨까요? 라고 아까 잠깐 물어봤는데 왜 그랬냐면, 내년의 경기가 진짜 덕예판이면은 물동량 나를 게 아예 지금보다 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은요, 올해보다는 세계 경제가 특별히 나빠질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유럽 사태 내년에 안 터질 것 같거든요. 어떡하죠?
중국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미국의 지금 경제 지표 좋아지는 게 선거 이후에가 경제 지표 좋게 발표하는지 안 좋게 발표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시간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설명 못 하고요. 제가 찾아가는 이반장 강연회 때 그걸 몇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거기선 자세하게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 미국 경제 지표 발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의미가. 그런데 경제 지표가 지금 미국이 상당히 괜찮게 발표가 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행운이 여기서 더 이상 나빠질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예. 어렵게 따지지 말자고요. 아주 더큰 그림을 쉽게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보다 지금 국제 경기가 더안 좋아서 더 나빠져서 날릴 물건이 없고 뭐가 없고 하면은 행운은 답 없어예요. 그런데 내년에 경제가 지금 흘러가는 꼴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보다 나빠지진 않아요. 오히려 약간이라도 좋아지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보다 굳이 한진해운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질 가능성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어저께 한진해운의 최고 CEO가 죽기 아니면 속된 말로 아주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할게요.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는 연설한 거 아세요? 모르는데. 아, 예.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완전 진짜 진짜 아주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죽기 아니면 살기다예요, 이제. 예. 그랬어요. 뭔지 아시죠? 사직생. 사직생이란 말 아세요? 예.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아시죠? 예. 생즉사. 살기를 각오하면 죽을 것이다. 진짜 죽기를 각오하면 살아요. 진짜 최고 CEO가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사직생. 죽기를 각오하고 요번에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제 턴을 회사라도 봤을 때 이제 여기서부터 더 이상 나빠질 공간보다는 좋아질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직생으로 덤비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60%를 샀다. 비중이 높다. 불안하다. 왜 그럴까요? 그러네요. 아니, 불안하시잖아요. 솔직히 뭐안 불안하세요. 불안하시면서. 근데 왜 불안할까요? 저게 9,300원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렇죠? 그랬다가 다시 지금 11,300원으로 온 거거든요. 네, 11,300원으로. 근데 저기서 못 올라가고 저러고 있을까봐 그래요? 불안. 제가 제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아쉬우면서 답답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주식을 제가 저번에도 말했을 거예요. 주식을 자꾸 자기 시간표에 맞추시려고는 안 돼요.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주식하고 싸워서 절대 못 이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다시 말해서 뭐야? 주식의 시간표를 쫓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의 시간표가 이놈의 주식이 우리한테 그 시간표를 자세하게 안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 빠질 수도 있어요. 1, 2개월에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근데 개인들은 왜안 올라가냐고 자꾸 자기 시간표에 맞춰요. 그럼 주식은 뭐라 그래요? 웃기고 있네, 바보 같은 게. 내가 왜네 시간표에 맞추냐? 네가 내 시간표에 맞춰야지. 이러고 비웃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지금도 결국 뭐냐? 우리 개인들이 무슨 주식 제가 강의 때마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개인들 이런 말씀 잘하세요. 야, 내가 그 주식 파니까 올라간다? 이말 잘해요. 왜? 내 시간표에 주식을 맞추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식이 그걸 따라주나요? 아니에요. 그럼 개인들이 뭐예요? 지치고 뭐하고 하니까 파니까 뭐야? 주식은 지 시간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은 뭐야? 올라가고 나면, 야, 내가 팔고 나니까 주식 올라갔다? 이 말씀하십니다. 자랑 같이. 그게 무슨 훈장입니까? 아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희수님도 지금 자기 시간표에 맞추려 그래요. 왜 내가 샀는데 빨리 안 올라가지? 왜 내가 샀는데 빠지지? 왜 지금 내가 샀는데 반등을 좀 하다가 말지? 무슨 소리인지 이해 되세요? 더큰 그림을 보자는 거예요. 더큰 그림을 봤을 때 만약에 한진영이 내년에 업황도 개판이야. 이봐 진짜 아우 지금 적자 전환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러면은 그 주식 우리 파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더 빠질 거니까. 그런데 좋아지는 부분이 보이고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 주식을 일단은 들고 있어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뭐 여기서부터 지금 뭐 매일 오르거나 뭐 그러겠냐? 그거는 또 몰라요. 그렇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냐?
이 주식을 우리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더 끌고 가도 되지 않을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 차트 보고 계시는데요. 워낙은 제일 좋았던 건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일 좋았던 건 여기 바로 요 포인트 보이시나요? 워낙 주식이 요렇게 우리 요거를 좀 우리 아주 더 쉽게 얘기할게요. 더 쉽게. 더 쉽게. 여기서 만약에 이거 보세요. 어때요? 요럴 때 어때요? 싹 올라오면 제일 좋겠죠. 그죠? 그죠? 맞아요. 주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게임 할때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우리 지금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지금 골 넣어야 됩니다. 아, 이 기회를 놓쳤네요. 야, 이러면 위기인데. 그러고 나면 꼭 실점하고 이러잖아요. 혹시 축구 게임 보셨어요? 가끔씩 월드컵이나 이럴 때?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도요. 이러고 나서 올라올 타이밍이 있어요. 이때 올라와 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골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골을 넣는다는 소리는 뭐겠어요? 이게 여기서 이런 흐름을 받아서 이제 수급적으로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이고 끊겼구나. 예.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근데 이렇게 못 올라오고 빠져버리면 시청자분들 잘 보시면 빠져버리면 그것에 대한 후유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후유증이 나온다. 대신 그 후유증이 나왔는데 요번에 다시 올라오면서 어때요? 21선 위를 지지를 해주고 있죠. 대형주가 이렇게 21선 위를 요번에 처음에 뚫고 나서 지지를 해주면은요. 이러고 다시 요 지지를 하고 나오는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다시 저번에 이 전쟁터, 저번에 이 전쟁터 가격이 한 14,000원대예요. 이 가격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을 탄력 있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서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이러는 종목들은 거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이 종목은 지금 불안해하지 마시고 손님이 계속 좀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다른 종목, 지금 넥센타이어가 아시아나항공이 있는데요. 넥센타이어, 지금 전화 연결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걸로 끝낼게요. 넥센타이어 19,500원 20%에 19,500원. 19,500원 20%인데 넥센타이어 지금 자동차 주식들이 이제 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넥센타이어 너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넥센타이어가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딱 보일 겁니다. 좀더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예, 좀더 전체 화면을 잡아주세요. 예, 여기 보시면 어때요? 여기가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여기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이 박스권을 깨고 내려가면 안 좋겠죠? 근데 요번에 다행히 요 박스권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왔는데, 요번에 지금 여기서 뚫고 제대로 못 가면은, 다시 밀려버리면 이제 여기, 이 15,000원 선을 깨고 내려가면 이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여기를 하면 무조건 손절. 그러고 만약에 다시 올라오는데 또 여기서 흐지부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업황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이 박스권을 탄력 있게 뚫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어차피 매수가 근처까지만 오면 그냥 이건 팔아주시는 게 이건 제가 봤을 때 수익이 그렇게 지금 현재 날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매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아시아나항공이에요. 아시아나항공 6,820원, 6,820원인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들고 가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매력적이다. 솔직히 아니에요. 매력적 별론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아시아나항공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가 봤을 때한 번은 움찔할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엔 7,000원 초반 정도 오시면은 한번 이익 실현하고 나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홀딩하다가 그렇게 해서 세 종목 요런 식으로 전략 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희수님 전화가 중간에 끊겨가지고 희수님하고 대화를 더 진행 못했다는 게좀 안타깝지만 그래도 희수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잘 기억하시면서 아마 하시면 좀 도움될 겁니다. 그래요. 희수님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전화 주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예, 02786-10210203, 02786-10210203 두 대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번에 누가 그랬어요. 예, 제가 안 그래도 요번에 예, 그 종편에 잠깐 나왔었어요. 종편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신동엽 씨가 하는 종편 프로그램에 잠깐 나와서 제가 요번 주에 방송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제 경험담 이야기하고 했더니 저희 시청자분이 깜짝 놀라 그렇게 험하신 일을 겪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제 종편 같은 것도 출연하고 그러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그래요.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험해요. 좋습니다.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누우세요. 예. 여기 충남 보령의 나상원이에요. 보령의 나상원님. 예. 예, 보령의 나상원님. 성함, 나이가? 48살. 주식 경력은? 2007년부터 아, 그래요? 한 5년 하셨네요. 이 나상원님. 그래서 나시들어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예, 왜냐면 나상원이야. 굉장히 겸손한 성은 뭔지 아세요? 전시요. 예, 전시래. 전 상원입니다. 예. 아, 그거 아시는구나, 역시. 아, 역시. 예, 저 중학교 나이대가. 다닐 때 그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맞기까지 했어요. 아, 그래요? 예. 나상원.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시는 자신감의 표출이요. 전시는 겸손의 표출이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배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요! 상원님! 예. 일단 포트부터 먼저 받아볼게요. 포트 어떻게 되세요? 여기 LS 산전. LS산전 몇 수까요? 저기 73,000원. 네. 네, 35%. 네, 또요. 그다음에 삼성전기. 네. 네, 11만 원. 예. 15%. 또요? 예. 그거 다예요. 아, 그래요? 뭐 뻔하네, 뭐가 궁금할지는. 산전 궁금하구나. 그죠? 예. 35%에 치면 산전이니까. 산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글쎄, 이게 이제 제가 매입하기 시작한 게한 3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3년 전부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사서 이렇게 비중을 늘려놓은 건데, 네. 이제 워낙은 탄력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어떻게 성장성이 좀 있을 건가가 궁금해서, 내년도에요? 예. 내년도에 성장성이 있겠냐? 예. 그거만 답드리면 돼요? 제가 애초에 살 때, 네. 이제 뭐 그때 한 3년 전에는 지금보다는 이제 주식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이게 뭐그 그린 투자가, 그린 비즈니스라는 기업의 투자가 장기로 하면, 이렇게 뭐 이익을 볼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성장성, 이 이제 뭐 어떻게 작년 2009년에 비해서 지금 이제 뭐 수익도 덜 나고 있는 상태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랬고 이제 올해 이제 수익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기업 현황이 좋아진다고 이제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예 그렇죠. 이제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그래요? 당시 이제 마음이 조금씩은 답답한 점이 있죠. 그러면은 작년에는 왜 별로 LS 산전이 별로였을까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답은 쉬운 데서 찾을 수 있어요. 항상 주식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년에는 어쨌든 전력기기 납품들이 제대로 되지 않은 걸로 제가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올해는 어때요? 수주가 많이 늘었죠. 그래요. 일단 당장 하나 먼저 얘기하죠. 이 회사가 결국 그린 에너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 스마트 그리드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스마트 그리드의 LS 산전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결국 뭡니까? 전력용 반도체, 뭐. 너무 어려워요. 더 쉽게. 왜 이렇게 어렵게 봐요? 스마트 그리드가 결국 뭐예요? 똑똑하게 전기 쓰자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전기를 똑똑하게 써서 전기 쌀때 전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전기가 필요 없는 곳은 전기를 보내지 말고 막 이런 거 스마트 그리드 아니에요? 맞나요? 아, 그렇죠. 예. 그게
어렵게 말해서 스마트 그리드고 똑똑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똑똑한 전기 사용법 맞잖아요. 예예. 이 스마트 그리드가 근데 지금 한국전력 요번에 지금 겨울철에 엊그저께도 그러고 무슨 뭐 그 전력 경계 단계 무슨 관심 단계 막 이거 지금 계속 발령됐다 해제되고 있죠. 예예. 예. 그러면 지금 올 겨울에 지금 전기가 남는다는 소리예요, 모자란다는 소리예요, 현재? 모자란다는 소리죠. 그럼 스마트 그리드 쪽에 스마트 그리드가 그렇게 되면 관심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뭐 당연히 받겠죠. 근데 얘네 지금 LS 산전이 더군다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주 매출이 뭐예요? 전력기기, 전력계 이런 거죠. 전력계 있죠. 예, 전압기기. 그러면은 전압기. 예, 예. 노후화된 것들은 빨리빨리 이제 계속 더 바꿔야 돼요. 교체를 해야 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태양광이니 신재생이 지금 당장 우리나라 전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아요? 아니,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뭐예요? 지금 현재 있는 전기 가지고 우린 해결을 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 뭐예요? 노후화된 거, 새는 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게 우선 과제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요번에 효성하고 이쪽하고 예. 싸움 붙었던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알죠. 그 기술 유출. 그게 뭐예요? 뭐에 대한 기술 유출이에요? 그 저기 전 저 초고압. 네, 초고압 그거. 예. 아 그러지 않아도 그거 제가 반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 뭐요? 아니 공시에 네. 그 요즘 그 저 진행 중인 그 저 그 저 재판 상황 그걸 봤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 그 모르니까 물어보죠. 어우, 지는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더 밉죠. 그래요. 그게 재판 상황이 그거는 상당히 서로 간에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 사항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효성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자 커멘트들이 그 종합 정보 같은 데 봐도 잘 안 나와 있죠. 예. 근데 이 반장은 어떻게 이런 걸 다 할까? 제가 말하면서도 나도 신기하네. 지금 그 이 초고압 그 전송 기술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이 초고압 전송 기술은 워낙 LS 산전하고 이 효성 서로 간에 자기네 뭐 빼냈다 어쩐다 그러는데 이 초고압 전송 기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은 아닙니다. 그거는 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선진국이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초고압 전송 기술을 전에는 하던 데가 일단은 LS 산전하고 효성하고 서로 간에 뭐 자기네 거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이건 지금 좀 밝혀내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초고압 전송이 왜 자꾸 지금 서로 간에 자기 거라고 주장하냐면 이 초고압 전송이라는 게 앞으로 이 스마트 그리드나 이런 거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초고압 전송은 뭐냐면요. 결국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전류가 흘러나가는 것을 막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전 세계가. 네. 그러면 우리가 전류를 생산했을 때는 그 전류가 교류 전기라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교류? 예, 뭐 교류 직류 뭐 그런 거. 예, 교류 전기라 그러는데 이 교류는 문제가 뭐냐면 사용하기는 편해요. 그런데 네. 멀리 보내기가 안 좋아요. 예, 예, 예. 그래서 멀리 보낼 때 교류로 보내면요 손실이 되게 많아요. 전기 손실이. 예. 그래서 그거를 보낼 때는 직류로 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직류로 보내려면 고압으로 그 전기를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예. 그래서 보냈을 때는 직류로 초고압으로 뿅 하고 빠르게 보내가지고 전기 손실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다시 받아가지고는 그 직류를 교류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근데 두 회사가 재밌는 게 뭐냐면 한 회사는 이 직류 이 보내는 이 기술을 되게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또 한 회사는 이 직류에서 교류 바꾸는 거 있죠. 아. 예. 요거를 또 되게 장점으로 갖고 있어요. 두 회사가 지금. 예. 한 회사는 이거 한 회사는 이거. 그러니까 서로 자기네가 더 이거다 어쩌다 지금 이런 거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조네 이러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워낙 기술 개발했네 이러고 뭔 소린지 이해 되시죠? 예, 예. 이래서 밝혀내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흐지부지한 거예요. 궁금증이 이제 딱 풀리세요? 이제 이해가 좀 되세요? 그런데 아니, 뭐 그 부분은 이해가 가죠. 예.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왜 중요하냐?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전기를 막아야 돼. 전기를 막아야 돼요?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그리드는 어디예요? LS 산전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면 올해보단 제가 봤을 때 스마트 그리드 이런 쪽이라는 이런 거에서 내년에 좋죠. 특히나 올해 매출을 이런 거 빼고 어떤 애들이 주로 많이 버텨줬어요? 얘네 자회사들 알고 계시죠? 뭐, 특히나 자회사 중에 효자 회사가 뭐예요? LS? 메탈. 메탈. 거기 훈육관 아시죠? 이거 예. 이 훈육관 이걸로만 해도 올해 얘네가 이 자회사가 버텨줬거든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년에는 제가 좀 전에 말했죠. LS한전의 본연의 이런 것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때 LS산전은 내년에는 지금보다 주가 더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전화 주신 상원님이 어떻게 돼요? 어? 수익 나겠네? 어? 어떻게 해요? 계좌가 수익이 나겠어요. 아, 30... 수익이 나야죠, 이거. 네, 그러니까 수익이 나겠어요. 어? 그러면 좋으시겠어요? 싫으시겠어요? 아, 좋죠. 그죠.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지금 제가 기술적으로도 설명을 드릴게요. LS산전입니다. 외국인들 올 하반기 들어와서 LS산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분 꾸준히 늘리는 거 보이세요? 아, 그렇죠.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아마 올 한 달 동안 11월 달도 한 달 동안 하루만 팔고 계속 샀죠. 계속 사고 있죠. 그러면서 예. 이 주가의 그 타이밍에 한번 보죠. 어때요? 올리면서 사고 있죠. 예. 보이세요? 올리면서 사고 있죠. 왜 올리면서 사겠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내가. 이해가 되세요? 예. 천천히 근데... 사는 게 아니라 올려 사고 있어요. 네. 저가에서 떨어지는 걸 받는 게 아니라 올려 사고 있습니다.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번 보세요. 주가가 어때요? 내려갔다 그다음 횡보하면서 어때요? 지지받으면서 어때요? 지금 약간 우상향이 됐죠. 올라가고 있죠? 지지받으면서 네. 올라가고 있죠? 대형주가 지지받으면서 올라간다라는 거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거죠? 하락을 네. 끝내고 횡보하고 그다음은 그러니까 하락 국면, 횡보 국면, 상승 국면 배웠죠? 예. 이거는 어디를 봐도 아직 나쁜 구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더 한번 내년에 더 지켜보시고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예. 예. 그냥 한 방에 쫙 그냥 궁금한 건 풀리시죠? 아, 예. 삼성전기 11만원 15%인데 이거 차트로 설명드릴게요. 네요 삼성전기 예. 같은 경우에 지금이 어쩔 수 없는 저항 구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기 보시면 알잖아요. 여기 어때요? 여기 딱 보면 벌어져. 여기 어때요? 여기 저항이 많잖아. 이 저항선이. 이 저항들 어쩔 거야? 어쩔 거야? 이거 저항. 이거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예요. 어차피 이 주식이 올라오려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 저항을 결국 이겨내야 돼요. 이 저항을. 이 저항을 못 이겨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외국인 애들 결국 보세요. 다시 주식 많이 사고 있어요. 기관들이 조금 판 거 외국인 애들이 다 받아내면서 지금 오히려 조정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이건 충분히 상승으로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봤을 때 홀딩하고 가시는 게 맞다는 거죠. 예. 왜? 어차피 저항 나올 거에서 저항 받는 거고 그리고 그 저항의 모습이 나쁘지 않고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사주고 있고 분명한 YYY에 대한 답이 풀리죠. 그러면은 그런 주식은 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예. 되세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도 홀딩하고 가보시는 겁니다. 50% 주식, 50% 현금 아주 좋습니다. 종목들 선정 잘하셨고요. 매수 가격 괜찮고요. 한마디로 상호님은 주식을 5년 동안 하셨다 그러는데 5년 동안 헛하신 게 아니라 잘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반장한테 오늘 전화하신 거는 이 반장이 요 놈이 주식을 요 주식을 내 주식을 어떻게 보나 그게 궁금해서 체크하려고 하신 거죠? 그건 아니고 한번 그 전화를 하려고 여러 번 했었는데 그러셨어요? 통화가 잘 안 됐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일단은 궁금증은 좀 풀리셨어요? 예, 아주 시원하게 잘 풀렸어요. 그래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말에 무슨 좋은 계획 혹시 있으세요? 아니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래요. 예. 하여튼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전화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주말의 주식 프로그램 MTN의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전화 많이 주고 계시나요? 예. 02786-102-1023, 02786-102-1023. 저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고 있으니까 스피드 상담 이런 거 다. 예. 그리고 참 제가 개인적으로 또 기쁜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토요일 날 이제 방송 시작한 지가 한 이제 8월 달부터 했나요? 9월 달부터 했나요? 그쯤부터 했는데 이제 제가 여기 다시 토요일 날 아침에 한다는 거를 점점 많이 아셔가지고 이제 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 오늘은 15일. 오늘은 제가 예, 오랜만에 천안에 가는 거 아시죠? 예, 천안. 천안 서북구에요. 축구센터가 있어요. 거기 2층 대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무료로 오후 2시부터 찾아뵈니까요. 이렇게 좀 천안 같은 데는 그래도 비교적 도시가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요럴 때는 여러분들이 오시면 좀 유리하세요. 왜냐하면 큰 도시보다는 사람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 오시면 여러분들이 예 저하고 좀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22일은 제가 올 1년을 정리하는 올 1년을 마지막 보내는 굿바이 강연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강남 역삼동 SC 컨벤션 센터 12층 아나이스홀에서요. 예. 강남 국경 바로 앞에 있는 거 아시죠? 예. 거기서 다음 주 토요일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예. 서울에서 이제 올해 마지막 예. 올해를 예. 보내면서 송년 강연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빨리 받아봐야겠네요. 다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아, 안산에 사는 희영이 엄마예요. 안산에 사시는 희양이요? 희영이 엄마. 희영이 어머님이요? 네. 그래요. 예, 희영이 어머님 연세는? 40대 중반이요. 얼마나 40대 중반이요? 예예. 아 예. 전 지금 순간 80대 중반이라고 들었어요. 80대 중반인데, 너무 젊으시다 그럼. 그래요. 주식은 하신 지 오래 되셨어요? 아니요, 6월 달부터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6월부터 시작. 네. 예. 형이 어머님 일단은 형이 어머님 포트 먼저 받을게요. 포트 어떻게 되세요? 예, 파스윈더. 네. 120원에 20%. 120원이요? 네네. 예. 아, 1120원. 아, 1120원이요? 예. 네네. 또요? 외딴 7800원에 20%. 예. 서울식품 2300원에 20%. 예. 셀트리온 32000원에 30%. 예. 예, SK하이닉스 24700원에 10%. 아이고, 그래, 이 중에 제일 궁금한 애는? 예, 화승인다고 웹젠요. 6월부터 하셨다 그랬죠? 네네. 그래, 6월부터 하셨는데 일단은 이 종목 선정이 네. 거의 다 자기가 하신 거예요? 아니요, 화순인데 그때 텔레비 보니까 텔레비 한번 나왔고요. 텔레비에서요? 네. 텔레비에서 뭐래요? 아니 지금 이제 사도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된다 그래서 예. 사신 거예요? 저희 MTN이세요? 아니요. 아니죠? 예. 예, MTN에서 만약에 이 화승인더를 그때 1120원에 누가 사라 그랬다면 제가 진짜 누군지 밝혀내서라도 그 혼내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MTN 열심히 보세요. 자꾸 딴 거 보지 마시고. 네. 아시겠죠? 네. 예. MTN이 좋은 방송이에요. 네. 그냥 MTN 방송 열심히 보세요. 네. 딴 데 봐봤자 네. 다 없습니다. 이 반장이는 MTN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좋습니다. 그래요. 화승인더. 이 화승인더라는 회사 자체를 아세요?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거 참 이게 지금 깝깝해서 제가 솔직히 지금 아니 처음에는 몰라 모르고 그냥 보고 사는데요. 예. 그 뒤에 이제 너무 이게 좀 속상하게 해가지고 계속 보니까 뭐 통기성 필름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거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무슨 필름이요? 뭐 필름. 예. 네, 뭐 그런. 근데 거. 그
필름이 무슨 필름일까요? 우리 사진 찍는 필름일까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네. 이 화승인도, 화승하면은 저를 비롯해서 이제 뭐 제 좀 선배들이나 제 나이 또래 제 후배들이나 약간 그런 사람들은 화승인도 하면 아마 저게 많이 떠오를 거예요. 누가? 예, 나이키요. 아시죠? 아, 예, 네. 그 나이키가 화승 거였잖아요. 그 화승이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나이키 하나 신고 다녔으면 저희 학교 다닐 때 완전히 예 끝내줬죠. 예, 그래가지고 아류 신발들도 많았죠. 예, 나이스 뭐 이런 거, 그죠? 그 화승하면 전 그래서 그게 생각나요. 그만큼 이게 고무나 이쪽하고 관련된 회사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만드는 그 필름이 BOPP 필름이라 그래서 이축 연신 프로 그 필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게 말해서 이축 연신이라는 거고요. 이게 결국 뭐냐면요. 우리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비닐 같은 걸로 무슨 뭐 이렇게 포장하죠. 그런 것들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데 그 필름을 이렇게 막 넓히고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야지 이렇게 얇으면서 그런 어떤 포장 필름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런 거를 이축 연신 필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네. 근데 그게 보면은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화학이잖아요. 네, 화학. 화학이잖아요. 근데 이 화학이 근데 뭐 그렇게 대단히 기술력이 필요로 하는 화학일까요? 아니요. 딱 들어봐도 뭐 포장지 필름이나 이건 뭐 그렇게까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면 이거는 다른 화학 회사들 같이 경기가 좋아질 만하면 오를까요? 아니면 경기가 진짜 어느 정도 눈에 확 좋아지고 나서야 그때부터 조금씩 움직일 수 있을까요? 경기가 확 좋아져야지. 그렇겠죠? 네. 근데 지금 경기가 좋아지나요? 불안해요. 불안하죠? 네. 더군다나 제가 왜 이거를 말한 사람이 있으면은 우리 MTN이라면 내가 그분 누군지 내가 쫓아가서라도 혼내라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했나면요. 네. 1120원이라는 가격은요. 잠깐만요. 차트 한번 보시면서 제가 하는데 이거 9월 달에 사셨나요? 예, 9월 달에. 그러면 이거는요. 제가 이 상황에서는 이 상황에서 샀다는 소리거든요. 한번 올라오고 그다음 이 급등하는 이 급등에 사게 했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예. 글쎄 지정신 조금만 박혀도 이거는 그렇게 사라는 말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겠지만 이건 방송에서 더군다나 거래량도 없는 주식 그 저가 주식을 자기가 올리려는 의도가 아닌 이상은 이건 진짜 냄새나요. 제가 이건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가려낼 줄 아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때가 9월달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세계 경기가 좋아서 막 지금 그때 난리 날 때요? 아니에요. 그때 오히려 올해 연말에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막 불안해할 때예요. 아닌가요? 제 기억에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럼 그럴 때면 오히려 이중연신 필름은 더 조심해야 될 때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뭐 지금 어려운 이야기 했나요? 없는 이야기 지어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 예, 그때 뭘 몰랐어요. 너무 몰랐어요. 그죠? 아니 네. 지금 생각을 해보시니까 그렇잖아요. 이 이축연식 필름이라는 게 경기가 완전히 좋아지고 나서야 그때나 무슨 매출이 좀 늘 수 있는 구조의 필름인데 9월달이 세계 경기가 좋았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전망 좋았냐라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특히나 이렇게 거래 없는 이런 주식이 한번 올라서 3개월 안에 올랐다가 그 다음에 요번에 또 밀리면서 이제 못 올라오고 있죠. 이런 네, 얘는 계속. 죄송한데 당분간 답 없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예. 제가 그냥 말할게요. 요거는 850원에서 900원까지만 오더라도 이건 그냥 손절 끊으세요. 아, 그래 예. 그건 궁금해서요. 예. 더 간다 그래도 네. 더 간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렇게 더 갈 거면 그냥 너나 드세요 그러고 아시겠죠? 네네. 예. 예, 영자 씨
그 버전으로 넣어놔 드세요 하고 이거는 그냥 나오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짜 딴 방송 보지 말고 MTN 열심히 보세요. 네. 예? 딴 방송 보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처음엔 주식 방송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네, 예.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꼭, 예. 꼭 보세요. 이제. 네. 예, 그래요. 좋아요. 그다음 이제 나머지 차트로 좀 빨리빨리 설명드릴게요. 웹젠. 웹젠인데요. 웹젠 7,800원은 20% 7,800원인데 웹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사신 가격이 그래도 좀 낮은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웹젠 같은 경우엔 중국 쪽 시장에 그 어떤 상승 동력 때문에 좀 올랐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다시 약해지고 있어가지고요. 요거 길게 보지 마시고요. 요건 네. 8,000원 한 2,300원까지만 반등하면요. 매도하고 네. 나와주세요. 네, 이익 실현 해버리시고.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서울식품도 보니까 방송 보고 사셨죠? 제가 돗자리 깔아도 되겠죠? 서울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 말이 좀 있던 회사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죄송한데 희영 어머님이 할 만한 주식은 아니세요. 예, 왜냐면 이게 희영 어머님이 할 만한 주식이라면 제가 좀 그냥 하십시오라고 말을 드릴 텐데 죄송한데 이거는 희영 어머님이 접근할 성질의 주식은 아니에요. 서울식품이 옛날부터 그럴 네. 수 있는 주식. 제가 왜또 그러냐면 제가 잠깐만요.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울식품에 이게 재무구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 분기당 매출이 100억도 안 돼요. 보이세요? 네. 100억도 안 돼요. 영업이익 1억, 2억, 3억 분기에 낼까 막 요런 회사예요. 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에요. 워낙 옛날부터. 뭐 한다? 그럼 한번 휙 올랐다가 속된 말로 뭔지 아시죠? 네. 단타쟁이냐, 뭐 수급쟁이들 이런 애들이 뭐 재료 만들어서 한 번씩 붙여보고 이러는 애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형같이 처음 주식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하실 분들이 들어갈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서울식품의 성장성 누가 서울식품은 그럼 성장성이 없나요? 전에 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이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답변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서울식품의 성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말 겁나게 맛있는 빵을 만들면 올라갈 겁니다. 예, 진짜 겁나게 맛있는 빵. 그래서 그런 게 성장성이지 다른 성장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회사는 그렇게 해서 접근할 만한 회사 아닙니다. 아시겠죠? 나오세요.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나왔죠. 이번에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주가가 주춤하고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32,000원. 6월달에 사셨구나. 7월달에. 6월달에 샀어요. 아, 처음에 그죠. 할 때. 근데 요번에 셀트리온은요, 네. 요번에 좀 매도를 끊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왜 그러냐면요, 셀트리온이 그냥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요번 주에 올라오면서 여기 갭 있죠? 이 갭을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올라올 때이 갭을 남겨놓으면요, 이게 후환이 될 수가 있어요. 다행히 이게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되는데, 이렇게 되고 못 가다가 이렇게 훅 밀려버리면, 오히려 이거 깨면서 이렇게 다시 또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그냥 이 가격 근처에서 일단은 셀트리온 털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가격 근처에서. 아시겠죠? 단기로 봐도 안 되는 건가요? 이 종목은 나중에 다시 관심 가지세요. 나중에. 왜냐면 지금은 제가 이 셀트리온 워낙 많이 갖고 계셔서 이거에 대한 코멘트하기가 제가 좀 부담되는 것도 사실인데, 제가 그때 셀트리온 분명히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올리고 나서 코스닥에서 시총 1위하고 그 당시에 그런 회사가 뭐 공매도 한 사람들한테 뭐 이런 편지를 발송하고 참 진짜 웃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유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일을 했네요. 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그다음부터 주가 계속 다른 바이오즈들 올라갔는데도 이 회사는 주가 계속 내려온 거 아세요? 네, 알고 예. 그죠? 제가 그래서 좀 되게 부담을 느껴요. 이건 워낙 많이들 갖고 있어서. 근데 하여튼 제가 뭐라고 좀더 얘기하긴 그런데 있어요. 일단 나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네, 아시겠죠? 그래요. 그럼 그다음 하이닉스인데요.
하이닉스는 어떻게 사셨어요? 하이닉스는 하도 기회 주식을 안할 때도 익어가지고 6월 달에 시작할 때부터 사가지고 조금 몇번 사고 팔고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요? 차라리 이런 주식 가지고 하세요. 아시겠죠? 네. 이상하게 족보도 없는 그런 주식 하지 마시고요. 예? 아주 속된 네. 말로. 그래요. 이거는 그냥 홀딩하고 가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열심히 저희 방송 보시면 하이닉스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가끔씩 해드리니까 그거 잘 참고해서 네. 하세요. 네, 아시겠죠? 근데 알겠습니다. 비중이 네. 제일 작네. 제일 높아야 될 주식이. 그래요.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엠테드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전 생방송 시간 중에 저희 전화 받습니다. 02786-1021023, 02786-1021023. 두대 전화기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전화 많이 많이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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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한숨을 쉬세요? 된 거예요? 아니, 그럼 됐지? 안 됐겠어요? 아, 그럼 나는 무슨 유령인가? 어? 어디서 누구세요? 서울에 사시는 성함이? 박한영입니다. 나이가 되게 젊으세요. 아, 예. 몇 살이세요? 27살입니다. 주식 경력은? 20살 때부터 했는데. 20살 때 7년 했어요. 예. 근데 왜 이렇게 27살인데 예. 왜 이렇게 아 떠요? 마뜨고. 예?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자다 일어나셨어요. 예. 어저께 송년회 하셨구나.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세요? 예. 부모님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요. 방송용 멘트를 합시다. 그래요. 포트 어떻게 되세요? 장기 계좌에 있는 건데, 아, 그러니까 예. 종목이 어떻게 되세요? 대우증권, 예. 몇 수가? 1,900원? 네, 20% 정도? 1,900원. 또요? 네. SL 네. 14,800원 네. 20%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네. 24,800원 네, 네. 20% 나머지 예. 다 현금. 이 중에 제일 궁금하네. 대우증권은 장기적으로 들고 욕심 있게 계속 할 거고요. SL이 조금 그래가지고 좀 걱정돼가지고 그래요. 예. SL이 좀 뭐시다 14,800원. SL이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자동차주 낙폭과 대해서 조선하고 막 화학 같은 것도 막 올라왔는데 이것만 조금 그래가지고 자동차주가 제가 혹시 저희 방송 가끔 보세요? 방송 같은 건안 본. 네? 방송 안 봐요, 잘. 잘안 보세요? 희망만 가끔가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SL 가지고 이렇게 힘드시죠, 지금. 제가 자동차에 하고 자동차 부품주 쪽은 계속 제가 방송을 통해서 아주 아주 자세하게 미리 경고를 해드렸는데. 아주 아주. SL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털고 나오시는 게 나아요. 왜냐? 글쎄요. 자동차 주식에 대해서 계속 뭐 좋게 얘기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아,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쉽게 저는,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인 건제 사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사견을 가지고 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 그냥 좋게 보시는 분은 좋게 보세요. 이거 제 사견이니까. 사견이라고 전제했는데도 뭐라고 그러시는 분은 도대체 뭐야? 이거 사견, 쉽게 말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요. 개인적인 생각.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 가져도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요. 아, 이렇게 말해야지. 아, 뭔 얘기를 좀안 좋게 하면 자기 주식 안 좋게 얘기했다고. 아, 그럼 이 세상에 주식 그럼 맨날 다 좋게 얘기해야겠어요. 다 좋게. 그 주식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주식 다들 갖고 있겠지. 사견임을 전제하고요.
자동차는요, 전 자동차 제가 분석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내년에 자동차는 매출 영업이익 다 줍니다. 올해보다 줄어요. 예. 예. 글쎄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봐라? 예, 보십시오. 자신 있습니다. 저는 아주 쉽게 말해서 저는 그래서 제가 올 상반기부터 계속 저는 자동차주에 대한 경고를 드렸던 게 자동차는 내년에 매출하고 영업이익 줄 수밖에 없어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주는데 어떻게 그 회사 주가가 계속 대형주가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은 무슨 자동차 없이 부품만 팔려요? 아니에요. 같이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 조선주가 안 되면 조선 부품주 안 되고 반도체가 안 되면 반도체 부품주 안 되듯이 똑같습니다. 자동차 안 되면 자동차 부품주가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깊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이 자꾸 뭐를 갖다 붙이고 자꾸 아름답게 화장을 시키는데 아니, 화장시키지 마세요. 자꾸 아름답게 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 밑바탕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예. 우리 뭐 미팅 나거나 옛날에 막 그러면 막 그런 거잖아요. 뭐 야, 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소개했냐 그러고. 왜 이쁘잖아 그래서 야, 넌 밑바탕 불변의 법칙도 몰라? 야, 호박에 줄근다고 수박 되냐? 막 이러고 그런 말 젊었을 때 하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밑바탕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다시 말해서 자동차라는 베이스가 내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져야지 되는데 결국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가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올해보다 성장하고 그럴 이유가 전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중국 쪽하고 다른 쪽에서 매출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죄송한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 미국인가? 거기서 현대기아차 랭킹 하나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성장이 안 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근데 성장이 안 되고 있는데 그 회사 그 자동차 업종이 어떻게 좋습니까? 전 도저히 제 머리는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경쟁자들이 나와서 현대자동차 기아 랭킹이 떨어졌어요. 근데 어떻게 성장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전 그게 제 머리로는 떨어지는데 어떻게 성장이지? 퀘스천마크가 달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동차 부품도 자동차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회사 주가 매수한 가격에서 지금 봤을 때 수익은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가 14,800원이죠. 14,800이니까 수익은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길게 오래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하게 한 15,000원 좀 넘어서 16,000원 정도 되면은 그냥 털고 나오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오래 끌고 가지 마세요. 예. 좋습니다. 그래요. 다음 종목 빨리 해드릴게요. 다음 종목은? 예, 그 다음 대우증권하고 예, 예 대우증권인데요. 대우증권은 무슨 뚝심으로 가져가시겠다며요. 예, 이거는 아주 그냥 가져가려고요. 예, 그럼 대우증권은 그냥 건너뛸게요. 예. 어차피 예, 뚝심으로 가져가신다니까 좋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인데요. 예.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24,800원이에요. 24,800원이 20%인데 24,800원이 대우조선해양 이번에 올라오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우조선해양 일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계속 길게 가져가실 거예요? 한번 아니면은 좀 영리하게 털고 다시 하고 뭐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익 반 정도 딱 했다가 일단 그래요? 예. 그러면 터실 조금... 거면 이제 터세요. 절반. 예. 왜 그러냐? 이 종목이 빠졌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요번에 241선에서 어때요? 지금 딱 저항 나오고 있죠. 예,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 241선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좀 뭐 중간 터시고 어쩌고 저쩌고 하실 거면은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격 근처에서 예. 절반 터시기 바래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만 홀딩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근데 제가 그게 예. 그 뭐였더라 이거 파트론하고 막 이런 거 뭐, 나눠서 이런 종 둘 중에 하나를 근데 그거는 예. 이제 저희가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이 예. 종목을 제시해 드리는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예. 저는 갖고 있는 거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이지. 그러니까 예. 예, 다른 프로그램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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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분들은 지금 MTN의 이반장이 진행하는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희 이제 한 종목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그래요.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래요. 예, 02786-101023 알고 계시죠? 전화 많이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예, 천안 서북구에 있는 축구센터 갑니다. 예, 오랜만에 천안에 가니까요. 오후 2시부터 15일 오늘 2시부터 여러분들 무료로 찾아뵈니까요. 예, 관심 있으시는 분들은 와서 예, 많이 들으시기 바라고 다음 주 22일 다음 주 22일은 올해 마지막 예, 마지막을 예, 대밀 장식하는 예, 특별 강연회로요. 예, 강남 역삼동 SC 컨벤션 12층 아나이스홀 바로 강남 국기원 앞에 있는데요. 거기서 오후 2시부터 예, 여러분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했으니까요. 예, 올 연말 보내는 마지막 특별 강연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한 종목씩 들어가겠습니다. 한 종목씩 주세요. 예, 먼저 고려 아연부터 들어가 봅시다. 예, 좋아요. 고려 아연 매수가 예, 42만 7천 원. 예, 고려 아연 예, 예, 매수가 4 예, 보겠습니다. 매수가 예, 차트 보여주세요. 42만 7천 원이에요. 42만 7천 42만 7천 원 30%예요. 42만 7천 원 30%인데 일단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지지를 해야 되는데 어저께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쭉쭉쭉 내려오고 있죠? 이러면 수급이 나빠지게 됩니다. 이러면 수급이 나빠지기 때문에 일단은 42만 7천 원이란 매수 가격 자체는 부담은 없는 가격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수급이 나빠진다 그래서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하락이 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한 46만 원 정도까지 다시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거기서 이익 실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려아연이라는 것 종목 자체가 그렇게 탄력 있거나 빠른 종목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뭐 배당도 노리시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일단 45만 원 근처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굳이 막 이렇게 너무 힘없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손절까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좋습니다. 다음 종목 주세요. 덕양산업입니다. 예, 덕양산. 덕양산업 같은 경우 20% 12,600원이에요. 12,600원. 지금 매수 가격 근처인데 덕양산업은 어때요? 이평선 조정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죠. 이평선 조정을 받으면서. 그리고 더구나 종목이 이렇게 이렇게 변동성이 컸다가 지금은 어때요? 변동성이 모이고 있죠. 이거는 조정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는. 조정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건 뭘까요? 위로 올라가려는 액션만 취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가 된다고요. 그럼 위로 올라가는 액션을 취한다면 그 액션의 매수가가 어디겠어요? 제가 봤을 때 18,000원에서 19,000원 선이라는 거죠. 18,000원에서 19,000원. 18,000원에서 19,000원 선을 뚫으면 얘는 20,000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옛날 예. 누구 버전으로 밑줄 쫙 여기가 밑줄 쫙입니다. 이 밑줄 쫙이 얼마예요? 14,000원이죠. 이 14,000원이라는 걸 밑줄 쫙 해서 이 선이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는 매도하겠다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4,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 주세요. 이게 루멘스입니다. 루멘스. 루멘스 같은 경우에 8,100원 90%인데 비중이 너무 높아요. 90% 말 안 되는 비중이고요. 비중 줄여 놓으셔야 됩니다. 8,100원에 90%, 8,100원. 8,100원이라면 보십시오. 8,100원이라면 여기거든요. 이거 거의 최고가 근처에서 잡으셨는데 일단 루멘스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LED 업황, 글쎄요. LED 업황은 내년에 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루멘스라는 회사 자체가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맥없이 무너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손절까지는 아니실 것 같고요. 일단 좀 더 홀딩하고 가보시는데요. 대신 매수가 근처 이상 수익 남으면 바로 갖고 계신 거 절반 이상은 매도하십시오. 절반 이상은 매도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다음 종목 주세요. 예, 좋습니다. 인터플렉스. 예. 예, 인터플렉스. 인터플렉스 62,000원이에요. 61,900원. 현재 62,000원 정도. 7만 원 정도 매수가라고 잡으시면 인터플렉스 여기가 매수가예요. 고점에서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고점에서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는 소리는 뭡니까? 고점에서 조정받는 구간을 이탈할 때 손절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고점에서 조정을 받는 구간을 이탈한다. 그 이탈의 라인을 어디로 정할 거냐? 이거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 전화 주신 분, 접수하신 3614님. 고점의 조정의 구간이 어디냐? 그
이탈하는 구간을 어디로 볼 거냐? 그걸 정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바로 여기로 보십시오. 57,500원 라인을 잡으셔야 됩니다. 57,500원 라인을 깨면은 이거는 손절 치십시오. 왜? 이 라인을 깨면은 고점의 조정 구간을 이탈하는 거기 때문에 고점의 조정 구간을 이탈하면 어떻게 되냐? 밑으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밑으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는 하락을 의미하는 거고 하락을 의미한다는 건 올라간 게 부담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만 손절로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 또 빨리 주세요. 예, 액토즈소프트입니다. 예, 액토즈소프트 37,400원 15%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이 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요번에 반등 조금 들어오면 그냥 일단 파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3만 원 정도 되죠. 28,800. 이거는 3만 1,000원이나 2,000원까지만 반등해도 이건 손절하고 나오십시오. 예, 이건 수급적인 요번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좀 빠져 나오시는 게 좋아요. 좋아요. 다음 종목 주세요. 아, 예, 솔브레인. 네, 솔브레인. 솔브레인 44,400원. 현재 49,000.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이제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올라와서 어우 가능성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조정이 지금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에 오히려 업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내년에 더 비전은 있어 보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엔 여기 어디서 또 돌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홀딩하고 조금 더 볼게요. 왜? 내년에 업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매력이 없으면 제가 아 이거 뭐 어떻게 하세요? 라고 할 텐데 매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좋아요. 다음 종목 주세요. 일단 CJ오쇼핑입니다. CJ오쇼핑 27만 1,000원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27만 1,000원이면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요. CJ오쇼핑 물론 가능성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때요?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고점 저항 보이세요? 이 고점 저항 때문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 고점 저항에서 실패를 하는 걸로 판명이 되면은 일단은 여기 22만원 보이시죠? 22만 5천원. 22만 5천원은 손절 라인으로 잡으십시오. 22만 5천원 깨지면 이거는 무조건 손절하십시오.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손절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조정을 받고 턴을 돌려서 30만원 뚫고 가면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CJ50핑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기업 내용적으로 나중에 나오면 그때 또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좋습니다. 다음 종목. 예, 현재 매수가 184,000원. 비중 10%. 오, 비중이 얼마 안 되네요. 184,000원이에요. 184,000원이라는 건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여기서 경기 안 좋아서 밀렸어요. 그 다음 올라옵니다. 241선에서 조정을 받았는데 어때요? 이게 포인트였어요. 241선에 조정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조정을 살짝 받고 뚫어냈죠, 이번에. 그럼 이제 여기서 조정도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거를 지지하는, 이거 지지하고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대백화점은 이제 수급적으로 안정적으로 가는 거로 보셔도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건 아직은 조금 더 홀딩하고 가보셔야 돼요. 조금 더 홀딩하고 가보시고요. 대신 현대백화점은 제가 봤을 때 이걸 조정받고 올라가더라도 제가 봤을 때 18만원 근처에서 또 강력한 저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8만원 근처, 매수가 근처만 오면요. 이건 그냥 끊어주세요. 아시겠죠?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1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습니다. 여러분들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 받으니까 전화 많이 주세요. 저희 정확히 5분 쉽니다. 5분 쉬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하시고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중에 전화 주시면요. 전화 더 잘 연결됩니다. 02-786-102-1023 지금부터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1부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 2부에 여러분들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2부 잠깐 후에 돌아오겠습니다.